1라운드에만 5타를 줄였던 이미정. 핀 오른쪽 공략이 좋습니다. 좀 더 불러야 되는데요. 이미정 선수 퍼팅 참 잘 끊어치거든요. 그리고 와,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미정. 이미정 선수 지금도 퍼팅 스트로크 굉장히 짧게 간결하게 끊어치는 좋은 터치를 보여줬는데요. 좋은 터치가 홀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핀 오른쪽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핀 왼쪽은 공간이 별로 없죠. 핀을 바로 공격하네요. 예. 좋은 버디 찬스죠. 이가영 선수도 오늘 출발이 좋습니다. 이가영? 네, 아, 좋아요. 저부터 바둑을 기록을 했습니다. 잘했어요. 이번 홀에서도 버디 기회. 자, 오르막 좋은 버디 찬스예요. 그리고 또 이 임희정 선수와 박민지 선수는 세 번 대회 연속 지금 같은 조에서 1, 2라운드를 펼치고 있죠. 임희정 선수의 팬분들이신데 또 프린팅이 되어 있는 이런 티셔츠까지 입고 오셨네요. 네, 머리띠에 프린팅된 티셔츠, 플랜카드. 지금 거의 아이돌 수준의 팬클럽 분들이 활동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화답합니다. 좋습니다. 두홀 연속 버디. 오늘도 이미정 선수 심상치 않습니다. 4언더파의 이가영. 이가영, 네, 들어갔어요. 좋아요. 오늘 두 홀 모두 다 버디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단숨에 5언더파 공동 19위까지 올라가는 이가영 선수. 네, 3번 얼핀의 위치 앞에서 7야드예요. 앞쪽에 공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바로 그 공간인데요. 네, 잘했어요. 자, 이미정 선수는 또 한 번의 버디 찬스죠. 계속 버디로 출발하고 있는 이미정입니다. 초반 스타트가 굉장히 매섭게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5초 선수들의 순위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가영의 세 번째 샷. 이가영 선수도 초반 스타트가 굉장히 좋죠. 네. 두 개 홀에서 두 타를 줄였던 이가영 선수인데 다시 좋은 버디 기회는 붙이기 쉽지 않죠. 5언더파의 이가영 3번 홀 버디 팟. 좋아요. 초반 세 홀 연속 버디예요. 자, 그리고 어제 10개의 버디를 기록했던 송가은 선수. 네. 본인 후반 홀 1번 홀, 2번 홀 연속 버디에 이어서 3번 홀도 세 홀 연속 버디를 성공을 시킵니다. 어제 그 좋았던 퍼팅 감각을 오늘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번 홀의 송유진 선수. 그린 앞쪽에서의 어프로치인데 이게 그대로 들어갔죠. 들어갔습니다.
1라운드에 이어서 2라운드에서도 상위권에서 우승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송유진.